선거 여론조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정동영, 전주병 예비후보는 김성주 의원이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활용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조사 대상과 방법 등을 누락해 여론을 호도했다며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. 반면 김 의원은 문자를 보낼 때 조사 대상과 방법 등이 담긴 카드 뉴스를 함께 보내도록 해 애초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며 비방이 아닌 정책 선거를 하자고 맞받았습니다.